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증시각도기 곽상준 부지점장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신한금융투자 곽상준입니다. 네. 자, 어떻게. 네, 오늘은 좀 불안한 상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엇갈리는 흐름들을 미국이요? 보여줬는데 네. 네, 미국이 기술 대표주들이 정말 많이 오르면서 네.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기술주 오른 것들을 보면 지난 그 코로나 과정에서 많이 올랐었던 놈들이 조금 더 올랐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아마존, 그다음 페이스북 이런 것들인데요. 넷플릭스 네.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게 약간 언택 쪽에 좀 가깝잖아요. 요 주식들이 그렇죠. 네, 언택 쪽, 네, 언택 쪽에 가까운데 미국에서 지금 그 경제 재개를 시작하고 나서 확진자들이 갑자기 다시 느는 상황이에요. 네. 그것에 조금 위축당하는 다시 는다는 거죠? 네네, 많이 네. 늘었어요. 그래서 네. 여기에 좀 위축을 당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그 이럴 수 있죠. 기대가 만발하고 있잖아요. 기 뭐 조금 뭐 저렴한 편을 기대 만빵이었는데 기대를 한 데 찬물을 끼얹을 경우에는 시장에 잠시 조정을 할 수 있겠죠. 예,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요 부분들 어떻게 되는지를 다시 한번 오랜만에 체크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에는 이제 뭐 상관없어 있든 말든 이제 경제 재개하면 우린 좋아질 거야 해서 지금까지 왔어요. 그리고 사상 최고치까지 왔고 나스닥은 장중 만을 뚫었습니다. 예, 만을 뚫었어요. 장중에. 네. 예, 이거 처음 있는. 만스닥이네요. 만스닥. 네네. 그래서 와, 이렇게 세도 될까 할 정도로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만약에 이제 경제 재개하는 과정에서 이제 뉴저지까지 풀고 다 풀어서 경제 재개가 되어지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다시 한번 늘게 되면 이거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살짝 충격을 받겠죠. 네. 그러나 그 충격이 지난번 우리가 처음 맞이했을 때 충격과 동일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은 우리가 그 문명사 이후 그러니까 현대 문명사 즉 산업 문명사 이후에 처음 맞은 전 세계적인 팬데믹 전염병 사태였어요. 네. 그러니까 이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무슨 스페인 독감이라든가 또 전으로 올라가면 중세 패스트 네, 이런 네. 거잖아요. 그게 현실화되는 느낌이 왔던 거죠 이번에.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전설로만 들었던 귀신이 등장한 거죠. 네, 마치 영화를 보듯이 무슨 네. 강시 말고 뭐죠 그것을 뭐라 그러죠? 좀비? 예, 좀비가 나오는 영화를 보는 듯한 느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모두 몽땅 얼었던 것인데 이제는 이미 알잖아요. 이 좀비의 실체를 좀 알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좀비를 봤을 때 그 느낌 정도는 아닐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나 미국 시장 기준으로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가격이 싸지 않다는 게 부담입니다. 예, 가격이 이미 그러니까 뭐 저는 뭐 유동성 많으니까 시장에 오르는 거는 당연해라고 생각을 했음에도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점에서 전고점 돌파 신고가 이건 뭐로 해석해야 되지 하는 생각이 정말 들었어요. 미국 기준으로 봤을 네. 때 참고로 한국은 신고가 아니고요 전고점도 아닙니다. 그거 잠깐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라서 충분히 한 번은 흔들 수 있는 상황에서. 지금 그리고 숨 고르기를 할 만한 상황에서 한 건데 이번에는 근데 또 웃기게도 언택 중심에 있는 대형주들이 시장을 쭉 끌어올라가면서 나스닥만 올랐다는 거죠. 네. 네, 오늘 시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전체적으로 좀 위험하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어떻게 위험 자산에 대한 회피가 또 훅 일어나면서 채권 시장이 오랜만에 강세 한 일주일 만에 아주 가장 큰 폭의 강세를 보여주었어요. 쭉 하고 금리가 떨어지면서 채권 시장 강세. 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금값도 1700이 깨졌다 다시 1720까지 예. 예, 올라오는 그런 흐름 보여주었고 WTI는 그냥 횡보. 리비아 지금 저기에 있었거든요. 리비아 뭐 이제 생산을 안 한다. 뭐 리비아? 그 생산 차질. 예, 예. 이 뉴스가 있었는데 이러면 많이 올라가야 되는데 물론 어제 저가보다는 올라갔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말씀드렸을 때 시점보다는 뭐 별다른 변동이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조금은 우려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사실은 유가가 제일 나쁘죠. 이
코로나 사태에 직격탄을 맞았던 원자재 중에 하나가 바로 유가 아닙니까? 뭐 아무도 차를 안 타고 아무 돌아다니지 않고 여행도 네네. 안 하면 비행기도 안 타면 좋을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40달러 선에서 이거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고민스러운 상황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표들을 하나 오랜만에 차차히 오늘은 살펴보면서 네. 그 말씀을 드리도록 네. 하겠는데요. 네. 나스닥은 0.29% 올랐습니다. 9,553이고 장중에는 12,250까지 찍으면서 강세를 보여줬고요. 다우는 1.09%가 떨어져서 27,272, S&P 500은 0.78% 떨어져서 3,207, 러셀 2000은 1,515로 0.29% 나스닥처럼 올랐습니다. 독일 혹시 그런 게 네. 있습니까? 예를 들어 지수 만을 앞두고 있어요. 혹은 뭐 코스피 2000을 앞두고 있어요. 뭐 1960뭐 이렇게 되면 네. 사람들이 야 2000까지 가자 이런 심리가 있어 갖고 별로 오를 일이 없는데도 이렇게 2000을 찍거나 넘는 경우들이 이렇게 있습니까? 아니면 그건 그냥 뭐 숫자는 그냥 사람들 사는 거 파는 거에 따라 그냥 가는 거지 뭐 그런 2000이나 뭐 1500이나 이게 중요한 건 전혀 아닙니까? 예전에 1000포인트나 2000포인트 시점에서 그런 거 있었던 것 같아요. 한 1, 2, 3포인트 더 올리는 거는. 네, 사람들 네. 심리로? 심리로 1, 2, 3포인트 올리는 건 있는데, 근데 그게 왜 중요하죠? 아니, 지금 나스닥이 만, 이제, 거의 이제, 목전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야, 나스닥 만 시대가 이제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더 나스닥으로 갈지. 그렇다면 또 저의 포지션이 약간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렇게 주식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는데 입체적이질 못해 정 프로가 아니 그렇죠? 아니 사람 그런 식으로 주식하지 말라고 1년 반을 얘기했는데 정말 정의했어. 보람이 아니, 없습니다 진짜 두 분 다 왜 네?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그런 심리까지도 내 파악을 하는지 종합적인 고려 아니 그런 심리 그런 아유 그런 심리 파악할 동안에 내 심리나 파악하자 내 마음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시장 심리 파악하지 안 되는 시장 심리 파악하지 말고 내 마음이나 좀 돌아보자 그럴까요? 그리고 이제 말씀드리는 거 어제도 제가 몇 분 인터뷰를 좀 했어요 인터뷰? 네 그 고수 인터뷰를 하고 있어요 아 전화했다는 거죠? 네 만나서 얘기하고 점심도 먹고 이러면서 얘기했는데 어제 우연히 어제 만난 고수 두 분은 상당히 보수적이었어요. 상당히 보수적인데 보수적이었다. 근데 이분들의 장점이 뭐냐면 네. 지난 20년간 깨진 해가 거의 별로 없는 분들이에요. 진만이 말고? 네, 그 친구는 뭐 먹었다 깨졌다 뭐 두 배 먹었다. 진만이 한번 데려와봐. 아니 안 됩니다. 까칠하기가 아유, 성격 더러워요. 네. 네. 근데 어쨌든 근데 어쨌든 이분들이 누적 수익률은 어마어마합니다. 네. 어마어마. 20년간 수십 배가 넘는 거예요. 수백 배가 되는 거죠. 근데 그 이분들의 두 사람의 공통점은 20년간 깨진 애가 거의 없었다는 게 정말 무서운 근데 그 중에 한 분은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고 한 분은 수익률이 별로였어요. 그런 하찮은 수익률. 근데 그게 안 깨지니까 수십 배가 돼요? 수십 배가 넘어가더라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그 확인을 하는데 그분들이 공통점으로 또 하는 얘기가 이제 복리의 마법인 거죠. 이 복리의 마법이 뭐냐면 중간에 나누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깨지는 건 나누기잖아요. 50% 깨지면 2분의 1로 나누기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게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조심하고 먼저 사전에 되게 준비를 하고 빠져나오고 뭐 이런 상황. 근데 두 분의 성향은 극단적으로 다릅니다. 한 분은 굉장히 공격적이고 한 분은 굉장히 너무나 지나칠 정도로 보수적인 거예요. 이미 현금 빼놓은 게 더 많다 자기는. 근데 한 분은 현금보다 주식이 훨씬 많다. 이렇게 그분들은 지금 어떻게 보유를 많이 한대요, 아니면 뺐대요? 아, 지금 방금 얘기했잖아요. 한 분은 현금이 많고 한 분은 주식이 훨씬 많고. 아 지금 현재 상황에서? 예, 예, 예. 그래서 그게 이제 보수적이냐 공격적이냐를 좀 갈라내는 건데 어찌되었건 그 두 사람의 공통점은 수익률 손실을 안 보려고 애쓴다는 거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똑같이 정말 약속이나 한 듯이 똑같이 들었던 이야기가 연수익률이 중요하다 연수익률이 플러스가 나야 된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6개월이나 많이 남았고 네. 앞으로 우리 달려야 될 상황들이 많고 이 6개월 동안 충분히 또 좋은 성과를 낼 수가 있기 때문에
단박에 칼 끊어가지고 여기서 다 모든 것들을 승부 보겠다. 네, 승부 봐서 뭐 몰디브 가겠다 이런 생각은 몰디브 뭐, 갈 수도 없어요 지금. 네. 돈 벌어도. 네, 그래서 오히려 좀 사람을 조급하게 만들고 조급함이 가장 위험합니다. 그래서 어찌 되었건 여기서 접더라도 지금 이제 W자 얘기하는 분 거의 없어졌잖아요. L자 얘기는 이미 끝난 거고. 그러니까 이번에 W가 된다고 해도 뒤에 쪽 밑에 있는 그 저점이. 밑에 쪽의 예, 저점이 첫 번째 저점보다 내려갈 확률은 정말 시간이 지날수록 확인했는데 점점 적어지는 거예요. 극히 적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시장을 대응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네 지수 네. 다시 한번 볼게요. 이제 네, 독일 네네네 독일 영국 프랑스는 지금 독일에서의 수출입 동향이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그 4월 무역 흑자는 시장 그 예상보다 좀 떨어지면서 수출은 사상 최대 폭인 23.4%나 급감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지난 2주간 정말 파죽지세로 달렸던 그 유로화도 주춤하는 그런 양상 같이 보여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러가 강세냐 아니에요. 달러가 강세가 아니에요. 저기 유럽 이렇게 주가 떨어진 거 보면 뭐 달러 완전히 강세되고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물론 이제 엔이나 스위스 프랑이 더 강세이긴 한데 뭐 유럽은 뭐 특별히 뭐 강세 아니고 그렇지만 달러도 약세였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은 그 뭐 아시아 증시에서는 나쁘진 않은데 네. 한국 지금 동학개미들이 정말 뭐라 그럴까 되게 신기할 정도로 이거 스마트하다고 표현해야 되나 할 정도로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이번 주 들어와서 깜짝 놀랐어요. 개인들이 네 개인들 굉장히 제가 보기엔 이 정도면 되게 조심스러운 것 같습니다. 과거하고는 정말 많이 달리 스마트해졌다라는 느낌 들고 달러 지수는 96.39, 유로 달러는 1.134, 그다음 달러엔 107, 그다음 원은 1200 깨진 상태로 장중에 어제 장중에는 1200원까지 올라갔었는데요. 1198원대 지금 거래되고 있고요. 위안은 7.077로 위안도 그 가격을 지키고 있습니다. 네. 금리물이 많이 떨어졌는데요. 10년물이 미국 10년물 국채가 5.4BP나 빠졌고 2년물도 2.6BP 빠져서 상당히 큰 폭으로 빠졌고요. 30년물은 6.4BP 또 빠졌습니다. 오히려 3개월물만 0.6BP 올랐고요. WTI 말씀드릴 대로 38.2, 금값은 1720, 구리값은 0.87% 올라서 5766을 기록했고 아시아 증시는 어제 나쁘지 않았습니다. 상하이는 0.6%, 항세은 1.13% 올랐고 보베스판 0.96% 떨어졌습니다. 필라델피아 네. 반도체 0.03 떨어졌고요. 보잉 같은 놈들이 산업재나 은행 이런 쪽이 어제 많이 빠졌습니다. 특별히 보잉은 워낙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5.97%나 하락을 했고요. 네. 웰스파고는 2.07, 버크셔 해서웨이는 2.7% 하락을 했습니다. 반면에 애플이 무려 3%, 아마존 3%, 마이크로소프트 0.7, 그다음에 구글 0.2, 페이스북 3.1, 인텔은 0.9% 떨어졌고요. 퀄컴도 1.7%,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1.02% 떨어졌습니다. AMD가 6% 올랐는데 얘네가 이제 그 데이터 센터에다 쓰는 것들을 어떻게 납품을 하겠다는 뉴스가 있었어요. 그 뉴스에 힘을 입어서 많이 올랐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부터 경제 재기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시면서 상반기에 부진했던 업종에 대해서 고민을 시작해야 되는 시점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예를 들어 은행 그다음에 여행 그다음에 네. 항공 이런 것들은 낙폭 과대를 회복하는 거고요. 망한 회사가 망하지 않았다라는 것에 대한 탄력적인 반등이 나오는 거고요. 일정 수준 끝나고 나면 이제 다음부터는 경기 사이클을 어떻게 갈 거냐 하면서 이번 경기에서 어떤 물건이 잘 팔리는지를 고민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다시 전염병이 창궐하면 한번 다시 죽겠죠. 다시 죽고 다시 생각을 하겠지만 이게 이렇게 창궐하지 않는다면 하반기 쪽에 뭐가 올라올 거냐. 일단 주춤했던 자동차. 예, 자동차가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핸드폰. 핸드폰도 주춤했거든요. 그래서 이쪽이 어떻게 될 건지도 한번 고민을 네. 시작해 보아야 되는 시점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요즘 IRP는 안 하세요 이제? 네? IRP. 아, 네. IRP 네. IRP 감사하게 해 주십시오. 네.
아니, 아니 어제 내가 보니까 어제 뭔 일 있었던 것 같아. 아, 좀 피곤해요. 어제. 아니, 어제 회식하고 지금 집에 안 들어오고 바로 왔다는 설이 있어요, 지금. 넥타이가 지금 뭐, 넥타이하고 멱살 잡이 했다는 얘기가 있고요. 목에 약간 때도 있고. 네. 아니 그건데 반점도 보이고 좀 정신이 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술을 먹은 것도 아니고요. 네, 없습니다. 네. 집에는 꼭 들어가십시오. 네, 네. 양평이 뭐 멀어봤자 얼마나 겁니까? 하여튼 하여튼 보수적인 스탠스는 취하시되 다음 단계의 좋아질 흐름들은 좀 보시고요. 2차 전지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지난번에 뭐 아무래도 자동차 얘기를 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아 비싼 놈하고 안 비싼 놈하고 혼재돼 있어요. 비싼 거 너무 비싸요. 비싼 건 너무 비싸고 좀 안 비싼 건 안 비싼데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라고 저한테 많은 질문을 하셔서 제가 그 말씀 드렸죠. 그거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그거 그 정도 얘기하면 알아들어야 되는데 왜 못 알아듣지? 뭘요? 하는 답답. 제가 건전지의 헤게모니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아, 그때 말씀하셨던. 예, 건전지의 헤게모니에 대해서는 의문이지만 양 Q는 늘어난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Q가 어느 정도 늘어나냐 되냐면 네. 거의 2년 또는 3년에 배 가까이 늘어나야 됩니다. 2년 2년에 네, 2, 3년에 배가 늘어나야 되는데 2025년 이후부터는 공급과잉일 수 있어요. 이런 네. 그런 속도로 늘어나면. 근데 2025년까지는 그런 속도로 배터리가 필요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약간의 딜레마인 거예요. 파나소닉이 이번에 같이 오케이 안 해주고 빠진 이유. 그러니까 상하이 공장에 공장을 안 지어주고 테슬라에 요구를 안 해주고 그래서 LG화학이 롱레인지를 갖고 간 이유. 그 이유는 아마 파나소닉이 자금을 여기서 더 때려 붓는 것에 대한 상당한 부담감을 느끼지 않았을까 싶은 거죠. 지금 붓는 건 오케이지만 이게 감가상각이 끝날 때까지 계속적으로 이익을 그렇죠. 내줄 수 있고 그때 네. 배터리 가격이 갑자기 급락하지 않을 수 있느냐라는 거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죠. 예. 근데 이제 게다가 이게 원통형이 되니까 누구나 다 만들 수 있는 거라서 월등한 기술력에 의한 헤게모니가 있을 것이냐라는 것에 상당한 의문이 있는 것이고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러나 현재 증가 속도 특별히 유럽에서 계속 우리 한병화 위원도 얘기했습니다만 전기차의 그 진행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기 때문에 배터리의 소요량은 엄청나게 늘어나서 캐퍼서티 증가는 필연적이에요. 앞으로 2, 3년은 아니었으면 대박 났을 거라는 얘기죠.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부터도 캐퍼서티의 증가는 필연적입니다. 그러면 자, 그거 네, 이것까지 얘기를 깻잎을 떠가지고 밥 숟가락 위에 올려줘야 되는 상황인데 자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자 그러면 공장이 늘어나야 되면 뭐가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부동산이 늘어나야 되는 건가요? 아, 투자에 부동산이 늘어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공장이 늘어나야 되면 공장을 짓고 또 뭘 설비를 증설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설비 증설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설비 증설을 하려면? 설비가 뭐예요? 장비. 네, 장비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완성품 업체, 그다음에 재료 업체는 네. 상당히 가격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근데 설비 장비 업체는 아직 더 이상은 묻지 마십시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미 저 입장에서는 깻잎을 밥 숟가락에 올려 드렸습니다. 네. 잘못된 거예요. 깻잎을 밥숟가락에 올리는 게 아니라 깻잎에다 밥숟가락을 올릴 거예요. 중요할까요 그게 과연? 야 네. 우리가 많이 길들여진 네. 것 같아. 박도현 씨 하라는 대로 그냥. 네, 맛있는 식사 하시고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